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약보 안에 갇혀 있어. 너 약보 안에 갇혀 있다고. 너 뚫고 나오지 못. 뚫고 나오라고. 오늘 또 뭐 하는데? 오늘은 레슨이야. 레슨이요? 너 레슨 잘 못 하는데. 이제 일반 레슨 했고. 이게 뭐예요? 오늘 할 거는 아바타 레슨. 아바타 레슨이 뭔데요? 레슨할 때 지정을 할 건데 그걸 몇 번 따르셔야 돼요. 저희 이제 시작할게요. 저는 홈스 쿨링하고 있고 피아노 전공하고 있는 17살 최한우입니다. 오늘 특별한 선생님을 모셨거든요. 자, 경민님 들리시죠? 뭘 불러요? 슬리퍼 손에다 껴주시고 들어가세요. 손에다 껴주세요. 손.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인 줄 알았네. 자기소개 좀 할게요. 저 혹시 누구로 알고 계세요? 아. 아니. 아, 아니에요. 제 이름은 타티아나 카티아나 유리에브나 베르체노바입니다. 유리에브나 베르체노바입니다. 네. 뭔데 이거? 네. 이제 진작에 레슨 한번 해주세요. 아, 네, 그러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떡 일어나세요. 발레리노의 빙의에서 춤을 추세요. 추세요. 옷을 넓게 쓰세요. 진짜 너무 잘 들었어요. 너무 잘했어요. 이 자기주장 강한 베토벤 뭐냐? 이 베토벤 뭐지? 되게 자기주장이 강해. 베토벤. 혹시 치는데 어려운 부분 있어요? 많이 좀 복잡하고 많은 네. 걸 표현해야 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거. 짧은 근데 그거 저도 몰라요. 근데 그거 저도 몰라요. 저 모른다고요. 아, 모른다고요. 장난이고 알려줄게요. 알려주고 싶었던 게 이 곡의 구조가 좀 시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 곡이 30번, 31번, 32번이 제일 이제 후기 소나타의 첫 번째 그런 곡인데 1악장 알죠? 이건 진심으로 하는 레슨이에요. 진심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지금. 일단은 섹션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섹션을 어떻게 나누고 있어요, 지금? 아니, 노래하는? 차이가 좀 나게? 아, 오케이, 오케이. 혹시 연필 있어요? G로 쓰시고 왜 안 나오지? 체크... 왜 안 나오지? 이상하다. 아니잖아요. 까먹었다. 사실 까먹었다. 근데 연필을 하도 오랜만에 썼어요. 연필을 하도 오랜만에 잡아가지고 그러면은 한번 가봅시다, 다시. 악보 보고 쳐봐요. 아니, 너 여기 작아지지 말고.
이거랑 이거를 약간 차이를 조금 더 볼 수 있어요. 그냥 진짜 얘는 피아니시시 시모라고 생각해봐요. 손으로 확 잡으세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 너 지금 이게 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무 잘하잖아. 아니, 지금 너무 잘했어. 지금 너무 잘하잖아. 아, 나 진짜 위험 느끼네. 아, 나 진짜 위험 느끼네. 여기서부터 갈까요? 근데 내가 하나 더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한 번만 쳐볼게. 이건 또 진지해, 지금. 내가 이걸 안 쳐서 하늘이만큼은 잘 치지 못하지만 이게 16분 음표가 아니란 말이죠? 하늘이가 치는 거는 되게 부점처럼 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딱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뭔가 딱 임팩트가 강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꾸밈음이 아니라 이것조차 다 멜로디란 말이죠. 들려줘야 되는 거잖아. 일단 한우리한테 들려야지 사람들한테 들려줄 것 같아요. 한번 여기서부터 천천히 쳐줄 수 있어? 진짜 피아니시모로 다 들리게 정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따따따따리라다다다다다다다는 이 정도로. 연주를 어느 정도 들으시다가 악보를 확 닫아주시고 바닥에 던지세요. 굿.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이 악보 안에 갇혀 있어. 너 지금 이 악보 안에 갇혀 있어. 너 그거 알아? 너 이 악보 안에 갇혀 있다고. 뚫고 나오지 못. 뚫고 나오라고! 좀 해주세요. 봐봐, 뚫고 나오지. 봐봐, 뚫고 나오지. 자, 따라해봐. 자, 따라해봐. 소리쳐봐. 소리쳐. 소리쳐봐, 조금이라도. 너 조금이라도 소리쳐봐. 와. 더. 더. 와! 더! 더! 와! 더! 그래 그거야, 잘했어. 그래 그거야, 잘했어. 방금 악보로 뚫고 나온 거야. 이거 끝나고 제대로 레슨 해줄게요. 다음 가보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제시를 하고 한 옥타브 위에서 제시를 하는 거면은 딱 그냥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나는 정말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면은 메아리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에 갭 차이를 주면 어떨까 싶어요. 한번 해볼까요? 오, 그치. 여기가 나는 약간 좀 되게 음도 계속 이거고 여기서 한번 바뀌잖아요. 내가 시범을 보여줄게요. 제가 시범을 보여줄게. 이렇게 좀 그냥 정체되어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움직이는 건 이 도에 도로 올라가는 부분 느낌 뭔지 알겠죠? 어땠어? 괜찮았어? 네가 뭔데 나를 평가해? 근데 뭔데 나를 평가해? 라는 거야? 물어보셔서. 아, 미안. 다시 할게. 오케이. 여기가 결국에는 피아노거든. 샘플의 피우 피아노라고 되어 있잖아. 이게 그냥 지금 들리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치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 성부도 다 나뉘어져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부라는 거 다 들려줘야 돼. 이게 그냥 화음이 아니야. 이것도 아, 페르마타니까 쉬어야지. 이게 아니라
이제 되게 딱 이거 되는 그런 느낌이잖아. 여기서 너가 그냥 봐봐. 아무도 집중 안 해. 이렇게 되면은 여기 아. 여기서부터만 넘어가는 것만 해보자. 아 아는 척 연기하느라 힘드네. 아 진짜 아는 척 연기하느라 힘들다. 근데 사실 나도 모르는데. 사실 나도 모르는데. 지금 약간 힘 빠지는 느낌이 없잖아. 이게 없잖아 있는데. 왜 그래? 왜 힘이 왜 빠졌지? 왜 그래? 무슨 왜 힘이 왜 빠진 거야? 피자 못 먹어서 그래? 피자 못 먹어서 그런가? 갖다 줄까 피자나? 아니야 괜찮아. 다시 한 번만 하고 넘어가자. 여기서 포르테시모 어디서 나오게? 이 곡에서. 난 이미 다 스캔했지. 그치. 딱 여기밖에 안 나와. 이 악장에서 포르테시모는 이 처음 이 따다다다, 아다다다라라라란 이거 나올 때만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포르테랑 포르테시모랑 다르게 쳐야 된다는 건 뭔 말인 줄 알겠지. 딱 그냥 나는 여기가 좀 달랐으면 좋겠어. 이걸 속네. 근데 이걸 속네. 순진하긴. 순진하다. 아니야. 작아지지 마. 너 지금 작아지고 있어. 이게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는 쉼표가 빰빰빰 하고 이제 여긴 쉼표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난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 여기는 그리고 심지어 또 스타카토가 있고 여긴 또 스타카토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커지는 그 갭 뭔지 알겠어? 이해하기 힘드니 혹시? 더 혹시 이해하기 힘들어?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사전에 차단 당했네? 오, 훨씬 나. 약간 이런 식으로 나는 조금 너가 악보 꾸려갔으면 좋겠거든. 악보에 쓰여져 있는 대로만 쳐도 되게 다채롭게 들려진단 말이야. 이미 베토벤이 그렇게 써놨어. 너무 친절하게 운하 코르다 발부라고 써놔줬잖아. 너가 이걸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베토벤 곡 말고도 다른 모든 곡을 칠 때 그냥 악보를 유심히 좀 많이 들여다 봐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것 또한 고정관념이야. 근데 이것 또한 고정관념이야. 농담이야. 어쨌든 악보대로 나는 쓰여진 대로 좀 써줬으면 좋겠어. 만약에 너가 내가 지금 얘기를 한 거를 귀담아 듣고 동의를 한다면은 어떠한 새로운 곡을 칠 때도 사실 레슨이 필요 없게 되는 거잖아. 우리 둘 다 배운 거야. 같이 연구하면서 너도 나처럼 이런 식으로 좀 연구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훨씬 많이 늘 것 같아. 혹시 오늘 레슨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고 좋은 아이디어 많이 알려주셔서 너무 풍부한 시간이었어요. 혹시 오늘 음반 행동이 있었는데 왜 그런 거 같아요? 누나 스킨 것 같은데? 평소에 했네요. 아, 저거 마스크에서 방금 처음이라서 신기하고 많이 긴장되고 그 모스크바의 운명이라고 그 주인공의 피아니스트가 빙이 되는 웹툰이 있어요. 저는 원래 김경민이 맞고요. 지금 영혼이 저 안에 있어. 여기 들어오면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혹시 궁금한 점 있었어요? 지금 힘든 것 같아 많이. 아 근데 워낙 되게 음악에 대한 진지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부럽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지하게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